짜장면은 기본, 탕수육은 선택. 얼마나 맛있으면 가위바위보 내기까지 해가며 먹을까요? 그런데 맛은 둘째치고 유명한 이유가 따로 있답니다. 되게 고맙죠. 이 외진 시골에 짬뽕집이 있다는 게. 있어줘서 고맙다니. 얼마나 외진 동네길래 이런 말이 나올까요? 평범한 짜장면집에 뭔가 있다는 그 특별한 사연 함께 찾아볼까요? 누구나 짜장면에 얽힌 달달한 추억이 있죠? 예전엔 졸업식 때나 큰맘 먹고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음식이었는데요. 하지만 이 마을 짜장면집 사장님에겐 짜장면에 대한 슬픈 이야기가 있답니다. 강원도 화천 들 가운데 한적한 농촌 마을에 중국집 하나가 들어서 있습니다. 주방장이자 사장인 명복진 씨는 3년 전 아내와 함께 이곳에 식당을 차렸습니다.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했던 마을 사람들에겐 반가운 일이었죠. 조금만 줘도 안 들어가. 되게 10분 빠르거든. 천천. 한 20분 더 기다려야 된다는데 20분. 예,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. 많이 해다 드릴게. 예. 찾아가는 배달 서비스도 있고 어디나 있는 중국집과 비슷한 풍경이지만 배달 장소는 좀 다릅니다. 수확이 한창인 땅콩밭인데요. 어르신들이 새참으로 짜장면을 시키셨네요. 다 여기가 일을 하니까 오는 분들이 없지. 포대와 신문지로 탁자를 만들고 폭신한 흙바닥을 의자 삼아 먹는 짜장면. 싫다고 하시는 어머니는 없는 것 같죠? 얼른 말해요. 이 아저씨는요 열심히 잘 오세요. 아주 오라 그러면 배달 시키면 잘 와요 아저씨가. 염렵하고 싹싹하니 어른들께 인기 만점이라는 명복진 씨. 너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내도 남편 못지않게 싹싹합니다. 연고지도 아닌 농촌 마을에 짜장면 집을 열자고 했을 때 아내는 무조건 남편 말을 따랐습니다. 집사람 만나가지고 진짜 빈손으로 만났어요 진짜. 아무것도 없이 뭐 진짜 방앗간 것들 돈도 없이 만났어요. 빈 털털이 무일푼으로 만나 어엿한 식당의 사장이 되었으니 이미 쨍하고 해는 뜬 거겠죠. 게다가 정겨운 마을에 살집까지 생겼으니 부부는 부자가 된 기분이랍니다. 다음 날 아침부터 짜장면집이 아닌 떡집으로 출근을 하네요. 떡 사지러 왔어요. 22,000원, 2만원만 주십시오. 돈 있어, 잔. 잔도 주세요. 2,000원, 됐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주방을 하러 왔는데. 그런데 웬 떡일까요? 잔치라도 하려는 건지 따라가 보면 알겠죠? 많이 오면 좋죠. 그냥 모자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좋아요. 무슨 소린가 했더니 동네 어르신들께 짜장면을 대접하는 무료 급식날이랍니다. 그가 매달 30일을 짜장면 데이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. 사람이 짜장면까지 해도 저 좋아하는 면한 그릇 제대로 못 갖다 드리고 사람이 좀 이렇게 박혔어요. 너무 부모한테 좀 갖다리면 효도를 좀 못했어요. 부모님께 못다한 효도를 마을 어르신들께 대신하겠다고 시작한 짜장면 봉사. 벌써 3년째라네요. 어머니도 그냥 편하게 앉아서 그냥 식사만 하면 되잖아요. 아유, 이 집에도 무료 봉사를 했는데 우리는 힘으로 못해야지. 몸으로. 몸으로 못해야지. 공짜